첫 번째는 수경식물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수경식물은 증산작용이 뛰어난데요. 증산작용은 구멍을 통해 물이 기체 상태로 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습도가 낮을수록 잎의 기공이 크게 열려 이 작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집안이 건조하다면 수경식물 재배가 필수입니다. 수경식물로는 아레카야자, 행운목, 선인장, 산세베리아 등입니다. 수분을 머금고 있는 물 이끼인 토피어리를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젖은 숯 담아놓기입니다. 숯은 수분을 방출하기 때문에 천연 가습기라고도 불립니다. 숯을 깨끗이 씻어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말린 후 투명한 그릇에 물과 숯을 담으면 공기를 전화시키면서 습기를 뿜어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말린 과일 껍질 놓기입니다. 수분이 많은 과일인 레몬, 귤, 오렌지 등의 껍질을 말려 수시로 물을 뿌려주면 가습기 못지않게 실내를 촉촉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향기는 기분을 상쾌하게 해준다고 하니 일석이조가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난방기를 틀게 되면 실내가 고온으로 유지가 되는데 고온은 습도를 빼앗는 주범인데요. 실내 온도를 화씨로 68도에서 70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가을철에는 여름철에 비해 실내 오염도가 높아서 하루 두세 번은 실내를 환기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다섯 번째는 빨래를 저녁에 하는 방법입니다. 젖은 빨래를 널어놓는 것은 널리 알려진 건조 예방법입니다. 빨래를 밤에 해 밤 사이에 마르게 하며 수분을 공급하면 좋다고 합니다. 세탁해서 바로 말린 옷은 먼지가 쌓이기 쉬운데 먼지는 집안을 건조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실내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은 환절기 질병을 예방하는 첫 걸음인 것 같습니다.